대표 연기였다고. 진우 씨, 이거 만들었어요. 얼굴에 좀 대고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아이, 내일 아침에 얼굴 부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대고 있어. 찰내지하식 주먹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가 여긴 또왜 왔어? 두 사람 기분 꿀꿀할 것 같아서 맥주 좀 사왔어. 이거 마시고 기분 풀고 자라고. 나도 같이 마시고 싶지만 괜히 너 나랑 마주 앉아서 술 마시고 싶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갈게. 개인아, 우리 진호 씨 옆에 너라도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다. 진호 씨, 우리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해요. 그럼 잘 자요. 갈게. 우리 진우 씨? 왜 창렬 씨? 집 앞이야, 개인아. 잠깐만 나와봐. 오늘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그냥 가.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얘기해. 전진우 그 자식이 아무리 게이라도 너랑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건난 너무 싫어.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 나 창열 씨한테 아직 그런 자격 준적 없어. 너무너무 싫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네가 그 자식하고 친구로 지내는 게 위안이 된다면 그렇게 해. 이제부터 난 내가 원하는 것보단 네가 원하는 쪽으로 뭐든지 다 맞춰주고 싶으니까. 근데 개인아, 지금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심이란 걸 알게 되면 그땐 꼭 전진우 이 집에서 내보내줘. 부탁할게. 생각해 볼게. 그래. 그렇게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들어가. 먼저 가. 아니야. 너 들어가는 거 보고 갈게. 이거 마시고 자요. 이걸 내가 왜 마십니까? 우리 진우 씨 생각해서 이니가 사온 건데 그럼 누가 마셔요? 난 마시고 싶지 않으니까 버리든 말든 맘대로야. 나 때문에 일부러 그럴 필요 없어요. 이니랑 친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진심입니까? 뭐 나만 좋은 친구 하자고 진우 씨 일에 일일이 간섭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박계인 씨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말라 그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렬이 만나러 갔다 온거 아닙니까? 내가 게임 오버라고 하면 언제든 끝내겠다면서 이젠 나가서 어떻게 하고 올지도 안 묻는군요. 아니
그거야 그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진우 씨가 덜 귀찮아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혼자 다 알아서 해요. 결혼식장에서 인희가 창열 씨 옆에 서 있던 모습을 봤을 때보다 인희가 우리 진호 씨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이 더 겁났단 말이에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옹졸했다면 미안해. 나 다 관둘까요? 복수 같은 거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싸울 일도 없을 거고 야 진호야 그 토요일인데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할 겸 저 회식이나 한번 할까? 다음에 하자. 아 뭐 약속 있어? 피곤해 들어가 자려고. 진호야 저기 내가 이런 말로 부담 주긴 싫은데 우리 마감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 상고제 컨셉 어떻게든 빨리 완성시켜야 돼.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어제 인이 때문에 옹졸하게 군 거 사과하는 거예요. 옹졸하게 군 건 압니까? 사실 그러는 진호 씨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암튼 우리 이제 오늘 화해한 거예요. 이런 사과의 선물까지 준비한 나의 마음이 훨씬 더 넓다는 거 인정하죠? 난 먹을 거면 사중 못 쓰는 친구 먹이려고 장까지 봐왔거든요. 진호 씨 마음 됐다 넓어요. 태평양 저리 가라 해요. 요리해줘요. 아, 요리는 박기인 씨가 해요. 난 못하는 거 알잖아요. 오 마이 갓.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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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응. 진짜로 진짜로? 진짜 모델? 언니 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안경 한번 벗어봐봐. 안경? 응. 이제 실감이 좀 나? 아이 모델이라고 굉장한 건 아니고 그냥 쇼핑몰 사진 몇 장 찍는 거야 그냥. 근데 내가 언니 모델이 꿈이었잖아. 오. 근데 지금도 뭐 이렇게 얼굴은 뭐 나쁜 건 아닌데 그 배에 셀룰라이트가 좀 많아가지고. 아 그건 내가 충분히 깎을 수 있어. 너무 좋다. 어머 손톱 너무 이쁘다. 그 빤딱빤딱하네 그냥. 그지? 응. 내가 이 손톱이 비밀 병기야. 여자들한테 이 손톱을 딱 보여주잖아. 여자들이 뻑가. 여자? 남자. 어우 넌 자꾸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진호 씨는 사과도 참 잘 깎네요. 요리도 잘해, 청소도 잘해, 사과도 잘 깎아.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좀 민망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사실인데 내가 왜요? 진호 씨한테 부족한 게 딱 하나가 있네. 겸손이 없네, 사람이 겸손이 없어. 근데 우리 내일 일요일인데 뭐 할까요? 청소하고 밀린 잠 잘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꽃놀이 가요. 아 무슨 꽃놀이에요? 노인네처럼. 여자 만들기 프로젝트 총정리 시간 한번 갖자는 거죠. 벚꽃나무 밑에서. 막 분위기 죽이지 않겠어요? 박계인 씨는 날 하루라도 안 부려먹으면 심심해요? 쬐끔.
어, 형. 어, 영선아. 그래서요? 그, 저기 한창열과의 데이트를 앞둔 이 시점에서 트레이닝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뭐 트레이닝? 이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만. 영선아, 상준 씨. 먼저 가요. 우리는 저 급한 볼일이 있으니까 어디 갈 데가 좀 있거든요? 안녕? 무슨 볼일? 먼저 가요. 저기, 내 눈이 이상한 건가? 뭐가? 쟤네 둘. 아니야, 아니야. 아닐 거야, 그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인데. 뭐라고? 저기 비둘기. 어, 날라갔다. 그래서 그 복수는 언제 끝낼 겁니까? 글쎄요. 프로포즈 받는 날까지? 개인아, 나랑 결혼해줘 하면서 반지를 딱 꺼내는 순간 그 반지를 바닥에 확 던져버리고 발로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식장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도 좋겠다. 창렬 씨가 보는 앞에서 진호 씨가 날 데리고 막 도망쳐주는 거예요. 나 마지막이 제일 마음에 들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그쵸. 진호 씨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나 때문에. 알았어요. 그 정도는 해줄게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데리고 도망치는 것까지는 해준다고요. 친구니까. 진짜죠? 진우 씨 그러면 이렇게 식장에서 나 손 잡아 끌고 도망쳐 주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하여간 약속 좋아요. 진호야.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어머 어머 누나. 청심환이라도 사올까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병주가 약조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그래도 태원이 말 믿었어. 네가 일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여기서 와서 사는 거라 그래서 난 우리 아들 너무 불쌍하다 생각했어. 엄마 몰래 딴 여자랑 동거까지 할 줄은 정말.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라니?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왜 어머니라고 하는데? 혜미 넌 좀 가만히 있어. 아,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오빠 약혼자인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약혼자? 그래, 내가 진호 오빠 약혼자야. 저기 진호 씨 잠깐만. 저기 잠깐만 밖에서 얘기 좀 해요. 당신하고 우리 오빠하고 따로 할 얘기가 뭐가 있어? 나가줘. 보세요. 어머니랑 제 앞에서 그 당당한 거 보시라고요. 진우 씨, 저기 차라리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요? 사실대로라뇨? 아니, 저 여자분도 불쌍하잖아요. 진우 씨가 그런 남자인지도 모르고 약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머니도 심장이 많이 약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숨기고 산 것 같은데, 아니,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차라리 이참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닙니다. 진우 씨, 어머님들은 다 자식 편이잖아요. 물론 충격은 좀 크시겠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금 나더러 게이라고 말씀드리라는 겁니까? 그렇죠. 제정신이에요? 오빠가 뭐 게이? 형이 게이였단 말이에요? 그럼 예전에 나 남자 좋아하는 거 몰랐냐는 말이 그럼 진호야, 네. 아니에요 어머니, 저 게이 아니에요. 개인 씨, 이리 와요. 응? 이리 오라고요. 어머니, 저 이 여자 사랑해요. 오빠.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진호야. 개인 씨, 정식으로 인사합니다.
뭐예요 인사 안 오는 거? 게이 아닌 거지 너. 아니라니까요. 이름이 뭐라고요? 박기인인데요. 기은 씨. 우리 진호 사랑해요? 예, 사랑합니다, 진호 씨. 저 이 여자 사랑해요. 저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그것도 어머니 앞에서.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나왔다. 왔냐?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어. 내가 집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위험하다 싶어서 달려왔거든. 뭐가 위험해? 뭐긴 뭐야. 너랑 진호 씨지. 니네 둘 누가 봐도 애인 사이지. 이건 친구 사이가 아니야. 야, 진호 씨랑 나랑 어떻게 애인이 되냐? 내 말이. 한창년 전화 오고 나니까 아주 그냥 트레이닝인가 뭔가 둘이 쿵짝을 맞추는데 그냥 그거야 창현 씨한테 복수하려고 연습하는 거지. 근데 개인아, 내 눈에는 네가 한창년을 복수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여. 그럼 뭐 내가 한창년이 다시 좋아서 만난다는 거야? 아니, 네가 진호 씨랑 트레이닝인가 뭔가 그거 하기 위해서 한창년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창년은 구실일 뿐이고. 아휴, 맞구만. 개인아, 정신 차려. 어? 진호 씨는 아니야. 야, 진호 씨 앞에 아무리 골키퍼가 없어봐라. 넌 골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알아.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갔다면 일찌감치 접어. 근데 일이 더 커졌어. 왜? 뭐가? 진호 씨가 나랑 결혼하지. 혜미야, 왜 그래? 어디 갔다 그래? 어디 갔다 그래? 형 혜미 좀 말려봐요. 혼자 죽을 거야. 내가 살아서 뭐해? 살아서 진호 오빠 다른 여자 결혼하는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아 왜 그래 진짜. 형 혜미 좀 말려줘요. 아주 힘이 장사해요. 써줘. 야 나혜미 잘 들어. 나 너 사랑한 적 없어. 너도 알잖아.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널 사랑하는 사람은 혜은이 이 자식이야. 형, 네가 날 짝사랑하면서 많이 아파했던 것처럼 태훈이 이 자식도 그래. 너 때문에 정말 많이 마음 아파하는 놈이라고. 나 이게 사랑 안 해. 그럼 널 사랑하지도 않는 나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럼 그렇게 해. 형 그렇게 잔인한 말이 어딨어요? 듣지 마. 듣지 마. 정말 듣지 마. 이젠 날 보지 말고 이 자식을 봐. 그럼 사랑하게 될 거야. 오늘 어디서 만날까? 아니다. 그럴 거 없이 내가 지금 미술관으로 데리러 갈게. 미안해 창현 씨. 오늘은 안 되겠어. 왜? 어젠 일요일이었는데도 우리 못 만났잖아. 오늘은 창현 씨 만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왜? 몸이 어디가 또 안 좋아? 저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저번에 다친데 거기가 계속 안 좋은 건가?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럼 그냥 만나자 개인아. 내가 오늘 기분 싹 풀어줄게. 미안해 생현 씨. 우리 나중에 만나. 끊을게. 여보세요. 개인아. 개인아. 저 이사님 회장님께서 좀 알았다니까. 아 예 박 교수님. 제가 제 아들 엄마고 되게 따님의 결혼 문제로 박 교수님을 한번 찾아뵀으면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뭐 학기 중이라 뭐 당장 나오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영국으로 건너갔으면 싶은데 이 어떠십니까?
진짜 왜 이러세요? 아, 예, 곧 나오신다고요. 아, 근데 제가 급히 상의 드릴 일도 있고 해서 조숙한 시일에 한번 뵙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 예. 아이고, 그럼 뭐 할 수 없죠. 그럼 뭐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하시면은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십시오. 예. 아버지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개인이 하고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 시간이. MS 최회장이 담예술원에 대한 전권을 최관장에게 넘겼어. 이제 칼자루는 최관장이 쥐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최관장이 진호 그놈을 염두에 두고서 참가 자격까지 바꾼 거 보면은 이미 심중엔 진호 그놈을 낙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거야 우리가 더 훌륭한 설계를 제출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야 이놈아, 왜 쉬운 길을 두고서 돌아가려고 그래. 최관장이 아직도 박철환 교수가 담예술원 설계를 맡아줬으면 싶다는 정보가 있어. 그러니까 박철환 교수면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면 승부는 거기서 끝이야. 아버지,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제가! 그래, 상고재 아가씨의 마음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거지? 웬일이냐? 네가 이런 데서 날 다 보자고 하고. 난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개인이를 기다려본 적이 없다. 약속 시간보다 항상 먼저 나와서 날 기다렸던 건 개인이었고, 난 매번 늦어도 미안한 것조차도 몰랐었어. 그런 얘기 왜 나한테 하는 건데? 아무리 늦어도 마냥 그 자리에서 날 기다리고만 있는 개인이가 가끔씩은 바보 같아 보였고 만만하기도 했었어. 못난 너. 근데 이제 좀 알 것 같다. 날 기다리던 개인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좀처럼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개인이를 보면서 기다리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싶어졌어. 대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게이가 아니란 걸 알아. 네 놈이 아무래도 게이라고 하기엔 좀처럼 믿기지가 않아서 네 뒷조사를 좀 해봤다. 네가 게이 행세까지 하면서 최관장을 이용한 아주 나쁜 놈이라고 개인이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럼 개인인 널 상고제에서 쫓아낼 게 뻔하니까. 개인인 지금의 나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고 부르더라. 친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놈이 시커먼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개인인 또 아파하고 상처받을 테니까. 어찌됐건 난 이제 두 번 다시 개인이 울리는 짓은 안 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전진호, 그 집에서 당장 나와라. 친구인 채로 깔끔하게 개인이 곁을 떠나란 말이야. 지금 내가 한 말, 넌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본다.